이런 단독주택에서 살 때요. 맨날 집에서만 주구장창 밥을 먹냐? 아, 그러려면 뭐하러 여기로 와요? 에?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오시죠. 나오세요. 비밀 변기가 있습니다. 뭐 옆으로 어떻게 나가요?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잠깐만, 여기 공간은 우리만 쓰는 공간인가요? 아, 그럼 우리만이죠, 우리만. 아, 이 자연. 한번 이런 데 좀 앉아보시죠, 이런 데. 아니, 어떻게 여기 마당이 있지? 와, 심지어 넓어. 저런 데서 또 이불도 시원하게 털 수 있고. 파라솔 같은 거 하나 딱 해놓은 다음에 그냥 책 같은 거 보다가 솔솔 바람 불어가지고 거기서 잠든다. 대박이네. 응? 어? 함성호 코디님 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, 요거는? 아니, 정원은 좋아요. 오. 정원은 좋아. 제가 전원 생활에서 바깥에서 음식을 많이 해먹는 입장에서 요 동선! 이 동선 진짜 최고예요. 바로 뭐 야외에서 식사 가능한. 보통은 정원이 1층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보이고 어머 이거 어떻게 좀 프라이빗하게 안 되나 이런 걱정하는데 이 집은요 정원을 그냥 위로 올려버렸어. 그래서 이 집 이름이 뭐냐? 정원을 위로 한 집. 정원을 2층으로 올렸습니다. 이 정원에서 지친 의뢰인분들도 엄청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. 아 위로, 아, 이중적이네 또. 아 그래 힐링이다. 지금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. 아~ 자, 이거는 정말.